소리가 네. 그러면 계속 짖는 거예요. 근데 한 마리가 짖으면 그렇죠. 한 마리가 짖으면 졸려 죽겠는데 하루 종일 노동했는데 나가서 막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다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말해요 말. 너무 네. 내가 한심 앞에 사실 뭐 따로 할 게 없어. 할 수 있는 게 없죠. 야, 니들 뭐 하는 거야? 조용히 하라고 이제 이렇게 그 가짜 몽둥이 있어요. 네. 때려도 안 아픈 소리만 거. 나는 거. 네, 이렇게 해서 막 두드리고. 제발 좀 제발. 승질이라는 게 승질이 막.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시작한 건데. 내가 한심하다. 내가 왜 이러지? 음악을 진짜 해야 되나 다시. 와, 그건 진짜 갈등됐겠다. 와. 야. 네. 아니 그래서 그 사업이. 아, 망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음악을 하게 됐죠. 아니 그러니까 네. 그 개들은 다 분양됐어요? 아, 그 제가 너무 정이 들어서 네. 도저히 그 되게 비싼 개들인데 네. 한 마리에 뭐 진짜 뭐 몇백 이상 그렇죠. 몇백이 아니고 진짜 아, 천 단위인가요? 네, 천 단위인 개도 한 마리 있었어요. 와, 아, 그럼요. 족보 있네. 진짜 족보 있는 게 완전 뭐 최고의 혈통을 가진. 그러면은 열 마리면 거의 억 단위인데요. 아니 그거만. 나머지들은 또 좀 그거 이제 싼 거 섞은 거지 몇 개. 아니 종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, 뭐 네. 에어델테리어, 골든 그렇죠. 리트리버, 네. 진돗개. 돈 주고 팔게 좀 그래서 너무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다 줬어요. 그냥. 아, 그냥? 열 마리를 다 그냥 진짜로? 그냥 공짜로. 개가 잘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줬죠.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서 지금 분양 많이 하고 꽤 뭐 잘 좋은가 보다. 그리고 박지윤 씨는 진짜 나도 이때만큼 정말 참기 힘들었다. 뭐 억지로 참았다 있어요? 아니 그 저는 힘들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묘한 게 저는 웬만해도 입맛이 없지 않는 사람이거든요. 약간 이런 게 마음고생 다 해주구나라고 깨달았었던 게 마음고생을 하니까 이게 섭취하는 열량과 상관없이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힘들면서도 거울을 얼핏 봤는데 이렇게 탁 슬림해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묘하게 약간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, 사람이 죽을 한 법은 없구나. 또 이렇게 또 일이 힘든 가운데도 약간 미안해. 기쁜 일이 위안이 되는 순간이 있구나. 네. 뭐 이런 것도 느끼고 저랑 친한 엄지원 씨가 이렇게 저를 박진님 이렇게 불러요. 그러면서 박진님 아무리 이렇게 속 끓여봐야 본인 얼굴만 망가져요. 이너 뷰티라고 못 들어보셨어요? 이러는 거예요.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속 끓이고 막 이래봐야 아무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못 끼치고 그냥 내 속만 망가지고 내 얼굴만 망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러느니 그냥 얼굴이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계속 마음을 다잡는 거죠. 저는 지금 윤정희 씨 결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날 가장 예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여야 되잖아요. 그럼요. 이너 뷰티를 마음에 새기고 그냥 이렇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요. 장윤정 씨 지금 혹시 뭐 걱정되는 거 있어요? 결혼식 당일 날? 아니요 아니요 뭐 그런 거 없어요. 그 축가는 누가 합니까? 축가는 지금 이제 이야기는 됐는데 아직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. 아니 이거 저희는 한참 후에 방송 나가는 거니까. 그게 이제 곤란한 게. 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. 아니 누군가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랑 제가 바라는 거랑 이런 거 있잖아. 그게 있어가지고. 그러면 여기서 슬쩍 흘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포기를 하지. 아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. 그럼 하고 싶으신 분을 말하면 안 될까요? 축가 여러분들이 막 해주시잖아요. 네, 네. 나 그게 난감하더라고요. 윙크가 하겠다 그랬어요? 누구야? 윙크. 윙크. 아, 그런 것 같은데. 윙크가. 아, 쌍둥이, 쌍둥이. 걔네들 몇 년 전부터 얘기했을 거야. 윙크 있죠, 윙크. 사장님이 저를 좀 바라시는 거.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이 네가 트로트 가수인데 결혼도 좀 트로트 가수들을 위하여. 아니 어르신들 오니까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? 윙크도 있고 혹시 저기도 있어요? 최영철 씨? 최영철 씨 계시고 박연빈이 있고 여러. 그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? 이제 사람은 하겠죠. 지금 여기 있죠. 안심하고 기대가 되긴 해요. 왜냐면 트로트 가수분들은 과연 결혼할 때 어떤 식으로 축가를 할까 잘 못 본 것 같거든요. 근데 뻔해요. 그 윙크하고 박현빈은 어떻게 할지 제가 그림이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. 어떤 부분을 할까요? 아니 뭐 박현빈은 뭐 샤방샤방에다 들어가죠. 뭐 얼굴은 V라인 몸매 넷을 장윤정이 죽여줘요. 이러겠지. 뭐 윙크는 뭐 아따 그거 참 장윤정이 인물이로구나 하고 이러겠지. 뻔해. 근데 와서 제 앞에서 막 이런데 제가 이렇게 목석처럼 서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. 또 막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. 그게 싫은 거예요. 브이라인 할 때도 한 번 해줘야 되니까. 브이라인 할 때 한 번 해줘야
해야 돼서 뭐 이러죠, 뭐 아니 그런 것도 뒤풀이 때 하고 식은 조금 그래도 장윤정 씨는 뭐 그런 거 원하는 거야? You raise me up 뭐 이런 걸 가지고 You raise me up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거한테 이제 울고 뭐 이런 거 원하는 거야? 뭐야?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어? You raise me up so I can't stand on mountains